안녕하세요, 비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협찬받은 기가바이트 X570 어우러스 프로 와이파이 수동 오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찾아보니 자동 오버인 PBO가 있다고 들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 무지한 컴맹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지져봤는데요. 검색해보니 PBO란 자동 오버 기능으로서 수동 오버가 자신이 지정한 수치로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PBO는 클릭 몇 번으로 자신의 컴퓨터 상황에 적합한 수치로 변경해주는 것이지요. 근데 짜잔! 사실 PBO는 완전 자동 오버가 아닙니다. 고급 설정으로 자신이 직접 세분값을 설정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코어를 높은 클럭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컴퓨터의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클럭 성능을 손봐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럭과 전압이 제 영상에서 보시듯 들쭉날쭉 바뀌는 것이지요. 컴퓨터의 상황에 맞춰 클럭을 손봐주다 보니 자신의 컴퓨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활성화가 되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핫한 갓겜 콜 오브 워전 패스 오브 엑셀 디비전2입니다. 옵션은 게임마다 들쭉날쭉이긴 하지만 거의 중상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플레이를 완전 같은 곳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을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걸로 한번 F-버너로 순정상태와 PBO 사용중 상태의 CPU 사용량과 동작속도, 온도를 봐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순정 상태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순정 상태의 메인보드는 PBO가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순정 상태에서 PBO가 켜져 있는 이유는 아마 컴퓨터 성능 향상을 위해서 메인보드 제조사인 기가바이트에서 해당 메인보드를 자동으로 PBO를 설정하게끔 만들어둔 것 같네요. 어찌됐든 켜져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자, 결론으로 말하자면 순정 상태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무조건적으로 PBO를 켜둘 필요가 전혀 없다입니다. 단 세부값이나 나머지 설정을 위한다면 수동 오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X570 어우러스 프로 와이파이의 순정 상태와 PBO 사용 중 상태의 비교 영상이었고요. 잘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바!